다음 주로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농수축산물 등 성수품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. 가격 안정 대책은 추진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.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에는 설 제수용품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. 경기 불황 탓에 성수품 구매는 다소 줄었습니다. 여러 가지 많이 또 제사 안 지내도 또 먹고 그러면 저렴하고 싱싱하고 돈베기하고 또 그다음에 도미하고 소고기하고 세 가지 살라고 왔거든요. 그래서 좀 올라갔고 좀 줄었습니다. 설 성수품 가격이 오르면서 죽도시장 등에는 예년보다 시민들이 적어졌습니다. 원래 요맘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안에 보세요. 북적북적 돼야 되는데 조용하거든요. 그만큼 단가가 비싸졌으니까 사람이 좀 적은 편입니다. 설을 앞두고 포항시 등이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. 양파는 1년 전보다 배 이상 올랐고 배추는 65%, 마늘과 고추도 크게 상승했고 소고기는 23%, 돼지고기도 13.9%나 올랐습니다. 제사상에 올리는 문어는 지난해 추석 이후 상승한 가격이 유지돼 1kg에 5-6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성수품 가격이 오르면서 이번 달 경북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0.1%, 포항은 0.6%나 상승했습니다. 물가가 오르자 포항시는 설 성수품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갔습니다. 농축수산 분야 그리고 개인 서비스 요금 분야 5개 부서로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서 성수품이나 생필품 위주의 18개 품목에 대해서 중점 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. 또 포항시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원산지 표시와 가격 표시제 위반 등 불공정 상거래 등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.